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죠. 머쓱 타드 기억하실래요? 못생기게 나왔다고 자꾸 칙칙칙칙칙 이상하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신지? 예, 저는 윤시윤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배우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봤을 때 좀 스윗한 스타일이신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그렇게 하고 왔어요. 지금 젤리, 사탕, 초콜릿 중에 어떤 거 좋아하세요? 대뜸요? 사탕 좋아합니다, 사탕. 그래서 저희가 또 때마침 사탕을 준비. 아, 어떻게 아시고? 아, 제가 이렇게 준비를 안 했는데. 저는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거. 네. 최근에 어떤 작품 하셨는지 여쭤봤을까요? TVN의 사이코패스 다이어리에서요. 사이코패스라고 착각했던 호구 역을 맡았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살짝 호구 스타일이신가요? 자발적인 의리죠. 네, 의리 아니라 뭐 이렇게 갑을 병 정 정까지도 내려가는 것 같아요. 사랑할수록 네, 후순위로 밀리는 게 제 주입니다. 네. 이번에 작품 트레인을 들어가셨다고 들었는데 캐릭터와 좀 비슷한 점이 있으신가요? 이번 드라마에서는 시공간을 넘나들어서 A세계와 B세계를 막 다니거든요. A세계에서 지키지 못했던 그 사람을 B세계에서는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뭔가 불길 속에 뛰어든 불나방 같은 그런 역할인데 저도 실제로 지나놓고 보면은 저는 그 상대방한테 되게 헌신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헌신하고 있는 제 자신을 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래서 막 불타오를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아름답지 않나? 저를 위해서도 나중에 저희 잘 되면 불나방처럼 뛰어들어 주시는. 예, 오늘 이 날씨처럼 아주 그냥 아주 화끈하게 그냥. 예. 세계를 잘 넘나드시는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냥 선도 잘 넘으시나요? 선이요? 아, 선을 잘 못 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넘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아유, 저희 엄마가 아시면 큰일 날 텐데. 예. 외동아들이라. 예.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혹시 평소에 취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일단은 쉴 때는 사진 찍으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오늘도 여기 이렇게 소개팅 자리가 아주 예쁜 곳이어가지고 사진 찍고 싶은 마음이 아주 있네요. 예. 혹시 그러면 제가 만약에 잘 된다면 제 사진도 많이 찍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근데 제가 가장 안 찍는 게 여자분들 사진입니다. 못생기게 나왔다고 자꾸. 최대한 제가 이제 실력을 좀 쌓아서 해보겠습니다. 평소에 좀 빨래를 하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들어가지고 빨래를 돌리는 거, 개는 거 어떤 거? 아, 저는 개는 거. 아, 저는 구체적으로 개는 거보다는 피는 거, 펴서 개는 거. 스팀을 리드미컬하게 먹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칙칙칙칙칙 트레인 칙칙칙. 이상하죠? 그러면 저를 딱 보셨을 때 제가 연상일 것 같으세요? 연하일 것 같으세요? 왜 이래? 잘 대답해 주신다면? 아니, 연하 같아 보이죠. 제가 봤을 땐 좀 저희가 좀 비슷해 보였었거든요. 공한 비법이 있으시다면? 뭐 해마다 조금씩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고 있어요. 메이크업? 예, 메이크업 두께. 듣기로는 청순한 스타일을 좋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오늘 입고 오신 느낌처럼 제가 좀 깔끔하게 옷 입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 잡화려가 깨끗한 사람들이 부지런합니다. 신발, 가방. 예.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저랑 데이트를 하게 되신다면 데이트 코스로 해보고 싶으셨던 거. 아무래도 지금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요. 바다 여행 가야죠, 바다 여행. 예쁜 카페 같은 데도 가고, 대화도 많이 하고. 저는 또 이제 연애를 할 때 취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바지락 칼국수, 칠리새우. 칠리새우. 드라마랑 영화. 드라마 좋아한다. OCN, TVN. OCN. 장르 우리 대세죠, 사실. 형사, 판사. 형사. 노래, 댄스. 하나, 둘, 셋. 노래. 아, 저도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사랑한다는 그 말. 아이고야. 준혁 학생 노래 축하드립니다. 지금 방송에서 정확하게 100번째 부르는 노래예요. 야, 공짜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100번째.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죠. 아끼겠습니다. 아이폰 많이 하시라고 들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변절했습니다. 펼쳐지는 걸로 이렇게. 그럼 혹시 지금 배경화면이 어떤 건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 검정 화면입니다. 접히다 보니까 두 개입니다. 아, 저희가 이제 새 소개팅이 마무리됐거든요. 예, 아 진짜요? 패자 맞았네요. 저 항상 그래요. 네. 우리 엄마가 소개팅 나와서 말 많이 하지 말라고 웃길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는데. 아, 다음 소개팅 자리 어디야?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다시 뵙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요즘에 OCN이라는 곳에서 트레인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마다 트레인에서 저를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만나뵈서 반가웠고 오늘 즐거웠습니다. 어떠셨나요? 상당히 특이하고 아주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저도 이 소개팅이라고 생각하니까 살짝 설레고 약간 업돼가지고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분으로 한번 드라마 잘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에서 봐요. 저는 손 큰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손을 한번 재봐드릴까요? 손 사이즈요? 제가 근데 손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여기다가 한 번만 들어가세요. 네네. 너무 무서워.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